제 안에서 성령이 계속 인도한단 말이에요. 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무슨 성령이야, 이런 덧글도 많이 봤어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뿌리를 박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내가 성령 없이 살수 있다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걸 인정해 주는 건가요? 너는 성령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건가요? 제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관이 잘못되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숨도 쉴수 없습니다. 생각도 할수 없어요. 울고 웃는 경험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있죠. 하나님한테서 뿌리 뽑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뿌리 뽑히면 여러분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뿌리 받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 받고. 그 뿌리를 찾는 거예요. 성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그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양심을 통해 끝없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좀 쉴만하면 찜찜하지 않냐?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너만 알고 있을 거야?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네일 아니라고 괜찮냐? 이게 계속 올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짜 내 몸처럼 막 인간적으로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괜찮아? 너 그거 괜찮아? 그럼 거기에 대해 뭔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한테 지적 덜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부득이. 안 가면 안 돼요? 몇번 해봤다가. 알았어요 하고 또 하고. 알았어요 또 하고. 요 정도만큼만 할게요 하고 또 하고. 제가 이렇게 못 해드려요? 요 정도는 해드려요.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게 천국이구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입니다. 뭐,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랑 함께 당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는 큰일 당하면 딱말 끊기면 끊겨요, 그 관계가. 큰일 당하면, 와, 큰일이다 하면 끝나요, 그게. 진짜 큰일이 나버려요. 근데, 와, 큰일이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살아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면 정신 잃어버린대. 아니, 뭐, 편할 때는 왜 다 성자 같죠? 그렇죠? 살만하실 땐다 성자 같죠? 큰일 났을 때가 문제지. 경황 없으면 바로 사람 본질 다 나옵니다, 밑바닥이. 그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그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평소에 계속 우리가 노력과 회개를 통해서 그런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